좀비, 환생, 판타지, 미스터리, 정치 오피스 드라마까지 다채로운 장르의 작품을 선보였던 해가 아닌가 싶네요. 그럼 2020 KBS 연기대상 첫 번째 시상을 시작해 볼까요? 네. 자, 이 최근 들어서 드라마의 성패를 좌우할 정도로 존재감을 아주 그냥 확실하게 굳히고 있는 분들입니다. 스타의 산실이라고도 불리는 청소년 연기상 부문입니다. 아, 강훈군, 우리 작년에 청소년 연기상을 받았었는데 기분이 어떠셨어요? 이런 큰 시상식에 초대받은 것도 처음이고 그 상도 처음 받은 거라 진짜 너무 떨렸어요. 아, 그랬군요. 그렇다면 과연 올해 그 트로피 주인공은 누가 될지 정말 궁금한데요. 시상에는 작년에 강훈군과 함께 청소년 연기상을 수상한 박다연, 주예림 양이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주예림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다연입니다. 작년에 예림 양이랑 같이 상을 받고 1년 만에 연기대상에 오게 됐는데 다시 와서 정말 기쁩니다. 네, 2020 KBS 연기대상은 작년과 달라진 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수상자분들에게 안전하게 트로피를 전달해줄 특별한 장치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도 뒤에서 먼저 보고 정말 깜짝 놀랐거든요. 엄청 똑똑하고 깔끔한 이 친구.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하나, 둘, 셋. 로봉봉 나와줘. 자, 로봉봉이 나오고 있어요. 어머나. 이게 뭡니까? 네, 오늘 트로피를 대신 수여해줄 로봉봉이죠. 이름도 잘 지었고, 근데 생각보다 안정적이고 아주 신속하게 트로피 전달을 잘해주고 있어요, 로봉봉이. 오늘 상을 받은 모든 분들에게 소중한 트로피를 안전하게 전달해줄 로봉봉이에요. 정말 귀엽죠? 자, 로봉봉, 한번 돌아봐. 말도 잘 듣네요, 로봉봉. 인사했으니까. 로봉봉은 잠깐 들어가 있어. 안녕. 네, 그럼 멋진 로봉봉에게 트로피를 받을 주인공은 누가 될지 청소년 연기상 남자 후보부터 볼까요? 2020 KBS 연기대상 청소년 연기상 남자. 한번 다녀왔습니다. 모르지. 내가 넘겼다고 내가. 저도 몇 대 맞긴 했는데 그래도 잘했죠. 그냥 안 가면 안 돼요. 우리나 같이 유대하면서 살면 안 돼요? 비밀의 남자 서우진. 잘못 안 했어. 맞아봐. 민준이가 아빠 없다 놀렸단 말이야. 울지 마. 내가 있잖아. 절대 못 찢어. 좀비 탐정 성민준. 이모! 남자가 한 입으로 두 말 하는 거 봤어요? 딸 아저씨 좋은데. 진짜 멋있어. 도도 쏠쏠 나라쏠 송민재. 재민이 엄마는 없고 아빠는 일이 나가서 학원에 같이 갈 수가 없었어요. 나한테 너무 잘해줬는데 못하면 나 미워할까 봐. 출사표 최고 김자랑입니다. 고객님, 짱이 되면 말이지. 주인공은 너만 있으면 안 돼. 뽀뽀했어요? 예! 후보에 오른 다섯 분 축하드립니다. 나중에 꼭 다섯 분과 함께 연기를 해보고 싶어요. 자, 그럼 발표는 제가 하겠습니다. 2020 KBS 연기대상 청소년 연기상 남자 수상자는 청소년 연기상 남자 수상자는 문우진님 축하합니다. 네,
수상자 문우중 군은 한번 다녀왔습니다에서 예측 처리된 소년 김지훈 역을 맡아 노련한 감정 연기로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청소년 연기상 남자 부문 수상자는 문우진 군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제가 3년 동안 연기 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상을 받아본 건 처음인데요. 이렇게 좋은 상 주셔서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이 상을 받을 수 있었던 건 한 번 다녀왔습니다 팀 덕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한 번 다녀왔습니다 이재상 감독님, 송민혁 감독님, 양희승 작가님, 스태프분들, 배우분들 한 분 한 분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저를 위해 1년 동안 고생해 주신 우리 T1 식구들 또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이 방송을 보고 계실 친할머니, 외할머니 항상 건강하시고 사랑하고 행복한 날만 있으세요. 그리고 지금 많이 떨리는데 제가 정말 정말 사랑하는 우리 엄마, 아빠 항상 고맙고 네,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코로나 때문에 힘드신 분들 다들 건강 잘 챙기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나밖에 없는 동생 우리 이은아 오빠 상 받았다. 고맙다. 사랑한다. 감사합니다. 네, 예, 우진 군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네. 자, 이제 이어서 또 저희가 시상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3년 인생, 연기 인생에서 상을 받았다는 수상 소감 참 인상 깊었는데요. 자, 이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연기상 여자 후보입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2020 KBS 연기대상 청소년 연기상 여자 김학훈 유산, 김비주. 할아버지! 아, 허세 극혐이다. 네 엄마지. 끝까지 나타나지 말지. 물어볼 것도 많고 무서운 것도 많았는데 나만 엄마가 없으니까. 누가 뭐래도 김아영. 엄마 이름 김미진. 나는 외동딸. 엄마 웃는 거 보니까 너무 좋았어요. 제발 나 버리지 말아요. 아리 언니랑 나 엄마 딸이잖아요. 한번 다녀왔습니다. 안서연. 가만히 있어! 아빠, 엄마가 아파요. 엄마가 아파요. 한번 다녀왔습니다. 이가연. 아, 진짜 열개. 진짜 가? 진짜? 왜 사랑해서 결혼해놓고 우리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맘대로 막 이혼해? 그놈이 그놈이다. 주예림. 제 꿈은 비혼입니다. 물 말고 소주가 땡기는데 병나발 불어도 안 취할 것 같아. 전생에 주광기 처버린 서방놈 때문에 성이 썩어 뭉들어졌어. 청소년 연기상 여자 후보들의 영상도 만나봤는데요. 과연 어떤 분이 수상하게 될지 이번엔 제가 발표하겠습니다. 2020 KBS 연기대상 청소년 연기상 여자 수상자는 이가연님 축하합니다. 수상자 이가연 양은 한번 다녀왔습니다에서 송서영 역을 맡아 반항적이지만 속깊은 고등학생으로 열연하고 극의 완성도를 높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 번 다녀왔습니다에서 송소영 역을 연기한 이가연입니다. 이렇게 큰 상을 받게 될 거라고 전혀 생각도 못했는데 상을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감사 인사를 전할 분들이 너무 많은데 우선 저를 서영이로 만들어주신 이재상 감독님과 양희승 작가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한다다 모든 배우님들과 모든 스태프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 이민아 선생님과 저희 회사 모든 식구분들 그리고 서영이를 사랑해주신 모든 분들께도 정말 감사드린다는 말씀 전하고 싶습니다. 아직 많이 부족한 저희지만 진심으로 연기하는 배우가 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말 감사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다시 한번 청소년 연기상 수상을